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뉴스 윤수진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습니다. 충북 교육 영화제는 벌써 3회를 맞고 있는데요.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과 편집을 거쳐 탄생한 영화.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화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교실에서 극장으로 충북 도내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든 영화를 함께 보고 즐기는 충북 교육영화제가 지난 12월 10일 개막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루어진 개막 행사에는 제작자를 비롯해 많은 관람객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관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이들이 영화 만들어서 상영한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관람하기 전인데 이제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 반, 걱정 반, 네, 그러고 있어요. 벌써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충북 교육영화제. 올해는 초중고 학생들이 출품한 영화 29편과 교직원이 제작한 영화까지 총 36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제3회 충북교육영화제 행사를 준비한 교육연구사 김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충북교육영화제 궁금한 점이 정말 많거든요. 충북교육영화제 어떤 영화제일까요? 네, 충북교육영화제는 우리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행사예요. 요즘 학생들이 미디어가 굉장히 익숙하고 미디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분야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많은 어른들에게도 진짜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개막 행사도 열렸는데요.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 이번 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총 36편의 단편 영화 가운데 단양 어상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친구가 필요해와 충북 예고 학생들이 제작한 선인장이 2022년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과 사전 신청 관객들이 소감과 영화 제작의 숨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영화 제작 과정의 에피소드,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며 배운 점을 공유한 무비 토크는 시종일관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장수 초등학교 5학년 이유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화를 만들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시나리오 쓰고 영화를 재미있게 찍고 편집까지 우리가 다 해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3년 동안 영화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물론 영화를 만드는 어떤 편집 기술이나 영화 관련 기술이 많이 늘었지만, 그런 기술보다도 이렇게 심적으로 아이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소극적인 그런 마인드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많이 바뀌었고요. 성격도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다룬 영화 선인장은 과거의 아픔을 가진 지은이가 친구 서화를 만나 마음을 열고 행복을 찾아가며 힘차게 살아간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친구들 사이의 우정과 편견을 다룬 솜씨가 탁월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예고 2학년 선인장의 연출 감독을 맡은 이가은입니다. 네, 충북교육영화제 개막식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였을까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중간 장면에 수도가에서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특히 신경을 써서 친구들이 느끼는 행복과 같은 감정들을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반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잘 담겼나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나 우정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영화에 잘 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배우와 감독, 작가가 어우러져 탄생하는 종합예술이죠. 문화를 소비하는 위치에서 이젠 창작자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해본 오늘의 경험이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연구사님,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관람객들의 호응도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런 영화제 운영 방향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저희가 영화제를 준비하기 전에 많은 학교에 저희가 영화 제작 장비도 대여해드리고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정말 모든 학교에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영화가 출품도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 활짝 충북교육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